와이 펀드는 투자와 대출을 P2P 방식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이게 P2P 금융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줄여서 온투업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조를 말씀드리면 대출이 필요한 대출자가 와이 펀드에 대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그 상품을 그 와이펀드 웹사이트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상품이 마음에 들면 소액부터 만원부터 투자를 진행하고요. 투자금이 다 모집 완료되면 그 투자금이 이제 대출자에게 전달되고 대출자가 이제 약정일에 상환을 하면 그 상환된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한 비율에 맞게 분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외국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휴가차 왔는데 은행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예적금 뭐 금리 2, 3%짜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줄게 서 있는 거 보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8, 9%대 중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기회가 많은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예적금, 주식이나 요즘에 암호화폐 물론 그 상품들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거의 중금리를 꾸준하게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테크 수단을 P2P 금융을 통해서 제공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금융권에서 근무할 때 투자와 대출 사이에 여러 중간 관리 기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점도 있는데 단점은 비용이 좀 높아지고 여러 중간 매체들을 거치다 보니까 정보의 객관성이 좀 훼손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도 자금이 많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고 대출도 정말 우량한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정말 우량한 담보를 갖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해보면은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 또 국내에서 P2P 금융이 이제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여서 귀국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금융시장을 보면 1차 마켓과 2차 마켓이 존재하는데 1차 마켓은 이제 발행시장이고 2차 마켓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장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에 대한 증서로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하거든요. 발행하고 끝이 아니라 그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시장도 같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리금 수취권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기가 긴 투자 상품에 자금을 파킹시켜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니즈가 많은 반면에 일반 개인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짧은 기간의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이상의 상품을 이제 모집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외에 짧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기면 일반 사람들도 투자를 한 후에 원할 때 이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만기 상품에 이제 여러 확대된 투자자 풀이 투자할 수 있어서 결국 2차 이런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1차 발행시장도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NFT화 시켜가지고 그걸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걸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하면 그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NFT를 저희가 발행해주고 그 NFT를 저희가 Y월렛이라는 앱을 통해서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앱을 통해서 투자자가 갖고 있는 NFT를 이렇게 쭉 리스트에서 볼 수 있으면 본인이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NFT가 분산 원장에 이제 NFT 발행부터 해서 소지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와이펀드에 문제가 생겨도 그 NFT 증서만큼은 분산 원장이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에요. 사실 저희 법에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온투업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투업자가 이제 발행한 채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키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원리금 추진권 NFT화 하면 Y펀드와 관계없이 그 투자자의 권리가 NFT화 돼서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추진권 거래를 할 때 NFT를 사용하면, 사실 지금 그 온투업계에서 원리금 추진권의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 이 원리금 추진권의 발행을 넘어서 이 유통을 한다는 걸 보면 거래가 복잡하고 사실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NF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거래의 기록, 발행의 원본성을 저희가 확실하게 NFT 기술로 통해 체계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도입하기도 수월하고 관리도 수월해서 이 NF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결국에 유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원리금 추진권 NFT로 발행한 곳은 아직 국내에서는 없거든요. 이걸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투업 산업에서 원리금 추진권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단순하게 발행된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장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아주 길게 사업 본다면은 결국 단순한 대출 채권의 어떤 조각화나 다양한 자산을 소유권이나 수익증권을 조각화해서 거래하고 결제하고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볼 때 자산을 조각화한다는 거는 동일하니 대출 채권을 조각화할 수도 있고, 주변에 소유권을 조각화해가지고 다양한 자산이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분명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게 NFT라든지 거래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이제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조각화 이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인데, 아무리 보수적인 산업이라도 저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변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나 접목시켜가지고 올해는 정말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기원하고 있습니다.